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를 방송으로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죠. 오늘도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S 타계 이항현 교수,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는 또 살짝 올라섰던 다우의 힘이 강했고요. 뭐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혼조를 보이긴 했지만 나스닥이 전날 많이 오른 데 비해서는 조정폭이 굉장히 얕았어요. 그래서 아, 시장이 드디어 이제 체력을 회복한 것인가, 그동안의 쉼이 다 끝난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너무 그렇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라고 네. 보고 있고요. 하도 이제 어저께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거요? 369, 369가. 근데 평생 안 잊어버릴 네. 것 같아요. 날짜는 잊어버리지 않겠지만 2021년 언젠가 369가 오른 날이 있더라. 나스닥이. 그렇지만 오늘 369에 비하면 0.04% 떨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약간은 어떤 급하게 하락하던 것은 약간 멈춘 정도는 분명히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가장 큰 거는 이제 한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하원에서 결국 왔다 갔다 하면서 하원에서 완전히 통과됐기 때문에 1조 9천억 달러가요. 이제 백악관으로 갑니다. 백악관에서 네. 대통령이 사인하거나 거부권을 하는 거거든요. 사인하겠죠? 하겠죠. 네. 하고 이제 대통령의 한마디가 또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의 뭐 연설이나 코멘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1조 9천억 달러가 있고요. 사실 이거에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벌써 한마디 또 했어요. 지금 이게 끝이 아니고 정부에서 재정 정책을 확실하게 더 정부 투자를 늘려야 된다고 이런 일이 쫙 네. 했거든요. 그럼 재정 투자를 늘리는 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걸 막 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가 있고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약간의 반대가 디지털 인프라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네. 이런 쪽이 다 같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 관련 저희가 작년 12월, 1월에 저희가 ETF로 뭐 살 수 있는 것들 할 때도 저희가 길을 닦는 거 영어로 페이브라는 걸 했거든요. PAVE. 깔끔하게 사상체. 저는 파베라고 있는데 페이브군요. 페이브죠. 길이요. 사상체 코너는 쭉 가는 분위기가 되겠고요. 1,400달러를 여하튼 예전에보다 조금 받는 사람의 계층은 줄어들었지만 하여튼 한 사람당 4,400 이렇게 주고 이게 이번 달 안에 끝날 수 있어요. 신청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다우지수가 오늘도 또 사상 최고가로 끝났다는 것이 되겠고요. 유가도 좀 오늘 약간 반등하는 모습. 금값도 다시 1,720달러 수준을 좀 회복하는 이 정도가 큰 트레스의 흐름 자체가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또 정부 주도해서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이나 시장을 좀 끌어올릴만한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시장이 좀 에너지를 많이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네. 섹터별로 보면은 또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에 관련된 에너지 섹터가 다시 또 반등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저희 이제 매번 보지만 이제 시청자분들도 저희 방송에도 빼놓지 않고 보신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장기적 섹터별로 흐름을 보시면 어저께는요 다 초록색이었는데요. 두 개가 약간 약해 상대적으로 약한 거가 어저께는 소위 그동안 시장을 끌고 갔던 에너지나 금융주가 약간 쉬었거든요. 오늘 그것들이 두 개가 또 휙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에너지는 우리 또 본부장이 워낙 좋아하시는 엑소모빌, 제가 얘기하는 쉐브론 이런 것들이 오늘도 아주 강한 흐름 보여줬고요. 금융주 어저께 혹시 기억하세요? 금융주 중에서 뭐가 좋으냐 그래갖고 블루칩은 JP모건인데 네.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건 시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오늘 시티 표시가 나왔죠. 시티가 3%세 올라가면서 쭉 올라가는 모습. 네. 그게 안에 시장의 그런 가치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JP모건은 워낙 풀네임은 JP모건 체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JP모건은 IBS 제일 큰 거, 체이스는 이제 상업은행이라고 보는데요. 그쪽에 같은 거 합친 거가 되겠고요. 그 밖에 이제 상업은행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있고 시티그룹이거든요. 뭐 시티그룹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 어떤 시티그룹이 요즘 할 때 가장 핫한 거다라고 일단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술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사실 전날 오른 거 대비해서 하락폭이 굉장히 적었어요. 뭐 네, 테슬라도 그래, 막 네, 거의 네. 상한가 수준으로 맞습니다. 20% 가까이 급등했는데 네. 어제 조정은 1%도 안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빅5 같은 거 다 1%, 뭐 네. 0.5%씩 내렸거든요. 그 정도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잠깐 쉬는 정도라고 일단 보시면 맞을 것 같네요. 네. 이건데 변동성, 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변동성 지수도 지금 좀 안정세를 찾았죠? 네. 참고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초에 상당히 팬덤이 이전에는 12포인트 갔었고요. 12 정도 갔고요. 작년에 진짜 어렸을 때 보면 85, 막 90 이렇게 갔었고요.
올해 얼마 직전에 장중에 20을 잠깐 찍어내려온 네.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20이 이하로 가면 진짜 좋은 거거든요. 진짜 안정된 건데 지금 이번에 엊그저께 다시 20, 32 정도 같이 갔다가요. 지금 22포인트 중반, 초반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네. 나름 괜찮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경제지표도 어제 이제 저희가 이 소비자물가지수가 예상치와 좀 맞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좀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예상치에 네. 부합했죠. 맞습니다. 0.4%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주식은 방향성과 그리고 예상치거든요. 네. 예상치에 그대로 들어맞았기 때문에 그냥 인플레이션이 다만 오늘 자체는 별로 이슈는 되지 않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금리라는 것은 오늘 이렇다고 오늘 금리가 좀 내렸지만 그렇다고 금리가 뭐 다시 1.3 이런 그림은 안 그리셔야 됩니다. 금리는 꾸준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올라간 이유가 왜 올라간다? 경기가 진짜 좋은 거예요. 그걸 이제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서 얘기한 거를 잠깐만 소개하면 얘는 뭐 유명한 뭐 애널리스트인데 이번에 IB 쪽에서 얘기한 걸 보면 딱 이겁니다. 2분기에요. 2분기에 최소한 10월물이 2%를 넘을 거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2%, 2.0이 넘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번 2분기에요. 2분기 안에. 네, 그러면 상대 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 어느 정도 또 충격이 있을 수밖에 네. 없어요. 근데 그 뒷면에 보면 왜 그렇게 빨리 금리가 올라가냐는 거죠. 그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생각보다 빨리 경기가 진짜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생각보다 빨리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나쁘게 못 볼 게 아니에요. 다만 그거를 우리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해석을 해드리면 네. 너무나 명확한 거죠. 너무 성장주에 몰입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성장주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면 다 되지만 네. 약간 시장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1이라도 아니면 2라도 가치주권 경기 민감주를 좀 하셔야 된다. 그 얘기가 저희가 사실 3개월째 하는 얘기거든요. 이 방송에서.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고. 네.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잠깐 동울 선생님이 살짝 출연을 하셨어요. 자, 지금 보면 앞서서 교수님께서도 많은 뭐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소비에 대한 키워드에 관련된 업종들이 좋아지고 있고 이게 바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가 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막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극장도 막 가고 네. 주말에 막 놀러 다니고 데이트도 하고 막 뭐 이렇게 하면 다들 느끼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뭐 1.5단계, 2단계 하고 있잖아요. 지금 2.5단계로 또 다시 올라갔다는 얘기도 아침에 어찌됐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확진자가 없었던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네. 근데 미국 워낙 많았기 때문에 더 급하게 생명을 다치기 때문에 엄청 맞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딱 이렇게 해야지면 될 것 같아요. 50개 중에서 뉴스를 제가 미국 뉴스를 잠깐 봤는데 알래스카주는 지금 원하는 사람 다 맞추는데 지금 그 정도로 다 확보했어요. 알래스카주가요. 그러니까 물론 알래스카 사람 사는 되게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빨리 맞춘 거 되겠고요. 심지어는 미국의 대기업들은요 기업 차원에서 확보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빨리 맞추고 이런 좋겠다. 거니까 좋다기보다는 그만큼 주위에 많이 걸렸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고 저도 직접 눈을 본 건 아니지만 저는 대신에 수많은 걸 보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보다 조금은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웬만한 레스토랑 이런 데 가면 지금 오픈 테이블로 예약하잖아요. 전년 동기 대비 95%까지만 올라갑니다. 지금 네, 정상적인 수준까지 가고 있고요. 지금 월요일날 화요일날도 풀 부킹되는 레스토랑이 많이 맞아요. 있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게 형식이기 때문에 미국은 생각보다 빨리 백트로모를 하고 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약간 소외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시장이 IB 쪽에서 전망하고 있는 S&P 500에 대한 목표 지수가 더 올라갔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건 오늘 현재로 제가 네. 확인드리겠는데요. 목표 주가 평균은 그 연말 지수 4.99인데요. 오늘 이제 UBS가 좀 목표 주가를 좀 올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오늘 올린 거가 4,250으로 올려놨어요. 네. 4,100에서 4,250으로 올려놨거든요. 이게 뭐죠? 보는 방법은 S&P 500의 첫 번째 칼럼은 연말 지수가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당 이익 있죠.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한국 주식만 하시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국 코스피의 지금 주당 이익 모르잖아요. 네. 미국은 다 딱 떨어지거든요. S&P 500. 175, 180원쯤 나와서 지금 평균이 174.5달러 정도 나올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일부는 185, 190 얘기하는 데가 있고요. 도이치방크가 194달러 얘기하고 있죠. 캐슈는 200달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런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다만 도이치방크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면 194달러를 얘기하고 있지만 PR을 딴 데보다 박해주는, 박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20배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얘네 같이 JP모 같이 25배 주면 이거보다 훨씬 높은 주식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이런 근거를 갖고 각자 얘기하는 거다. 네. 예, 감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잠깐 언급해드렸던 로블록스가 어젯밤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초 가격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네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IPO가 직상장을 했거든요. 네. 공모 가격에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자기네가 그냥 이 정도 레퍼런스 가격으로 얘기했다. 45달러 정도 가지 않겠어라고 얘기했던 게 45달러인데 의미가 없고요. 처음에 그냥 사자 팔자가 다 붙어갖고 나온 가격이 64.50달러 시작했고요. 고점은 74달러까지 갔고요. 오늘 한 69달러 수준에서 마감됐는데 이건 로블록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보면 유니티요? 유니티죠. 이게 오늘 조금 올라가는 모습도 올라갔는데요. 이제 로블록스가 이제 제일 유명, 제일 큰 거가 일단 그 메타버스 관련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네. 아마 국내외 이런 관련 테마는 일단 저는 뭐 그 소멸됐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진짜 중요한 것은 로블록스가 진짜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예, 지금 돈은 매출은 잘 나오고 있지만 이제 실제 이익은 약간의 재무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회계상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거 돈은 엄청 잘 버는 회사거든요. 지금요. 근데 이런 걸 보고 나서 여러분 주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참고적으로 따로 준비는 안 했는데 오늘 밤에 아마 여러분들 많이 기대하시는 쿠팡이 들어갑니다. 쿠팡이 오늘이거든요. 쿠팡. 네, 쿠팡이 오늘인데 짝. 오늘이군요. 예, 네, 제가 그 다른 그 저희 방송에서 제가 잠깐 다뤄드렸는데요. 쿠팡에 관심 있으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네. 저희 머니투리 방송이라는 데서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주당 34달러로 IPO가 결정됐어요. 네. 그래서 그게 얼마에 거래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34달러로 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580억 달러가 나옵니다. 580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보면 60조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죠? 65-6조면 어느 정도냐면 네이버가 61조 나올 겁니다. 지금요. 이마트가 4조 5천 정도 나오거든요. 두 개 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랑 이마트가 막 적극적으로 피를 섞고 막 하자는 거잖아요.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딱 이익이 안 나잖아요. 지금 이익이 안 나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PSR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출 대비 몇 배 평가를 받는 걸 보면 네. 지금 34달러를 보면 얼추 PSR이 4.8배 정도 나올 겁니다. 4.8배. 4.8배면 알리바바가 7배 나오거든요. 7배. 아마존이 3.9배이기 때문에 아마존보다 비싸게 평가를 받았다라는 거.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 주가에 투자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오늘 밤 IPO에 성공을 해서 이제 상장을 하게 된 쿠팡의 그 티커가 CPNG입니다. 네. CPNG? 과연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국내 기업이기 때문에 쿠팡의 상장을 되게 많이 기대를 했고 예전에 저희가 이제 국내 기업인데 해외 증시에 이미 상장된 그 게임 기업 하나 있었잖아요. 그라비티? 그라비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의 주가를 보니까 엄청 잘 꾸준히 올랐었거든요. 네. 과연 쿠팡이 이러한 역사를 함께 쓸 수 있을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의 키워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서학개미가 가장 많이 매수한 주식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학개미라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한국 분들 중에서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을 얘기를 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예탁결제원 기준으로 맞습니다. 저희가 순위를 함께 확인을 종종 해 보고 있는데요. 16위권, 그러니까 네. 20위에서 16위권부터 네. 좀 보도록 할까요? 한 50개 종목이 나와 네. 있는데 한 달 동안만 순매수한 결과입니다. 한 달 봤는데 절망감을 제가 느꼈습니다. 절망감을. 네. 왜? 에너지, 금융 없어서요? 사실 이제 그 아까 교수님 얘기했지만 네. 솔직히 얘기하면 엑슨모빌은 네. 작년 12월부터 얘기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네. 한 4개월째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유가가 하락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관련된 투자를 안 하셨어도 뭐 관련 유가 관련된 ETF를 안 하셨어도 그냥 괜히 유가 관련됐다고 하니까 기업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또 무서워서 이제 당시에 이제 저희 방송을 안 보시는 거죠. 저희는 그런 ETF 말고 기업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안 보셔서 무서워서 그러실 수도 무서워서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저한테 위로가 안 됩니다. 아, 제가 지금 네. 농담하고 말씀드린 건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솔직한 얘기로 이걸 열기 전에는 네. 최소한 50종목 안에 한 종목이라도 금융이라도 에너지라도 솔직히 에너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금융이라도 하나 갖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전혀 없었고요. 또 한 가지는 빅테크 기업 애플 외에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관심이 컸고 스펙 종목들이 많았고 또 한 가지 얘기하면 레버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버리지? 지금 딱 보니까 예. 있네요. 18위에. 예,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돼갖고 제가 느낌이 뭐냐면 아 그래서 3%에다가 나가서 뭐 얘기하면 그렇게 짜증이 난 거였구나. 왜냐면 이제
저희는 뭐 이렇게 왜 어려워하시냐 하는데 엄청 어려우신 거죠. 보통 그런 거 투자하니까 예, 그런 그런 게 보면 이 공통적인 내용이 뭐냐면 종목이 대부분 다 한 30, 40% 기본 하락했고요. 네. 많은 건 반토막 난 게 되게 많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아무리 뭘 얘기하고 또 교수님이 뭐 지금 나스닥이 그저 해봤자 10% 빠졌다 하지만 그거에 곱하기 3, 곱하기 50 빠졌기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12월 16일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뭐냐면 IPO2인데요. 소셜 캐피탈 헤드소피아 홀딩스인데 네. 이게 뭐냐면 그 소파이랑 같이 소파이. 예, 하는 기업입니다. 소파이. 소파이랑 하는 스펙이에요, 스펙. 스파이 운영하는. 아, 스파이 운영하는. 네. 예, 그 금융회사를 핀테크를 꿈꾸고 있는 이제 그 금융회사를 인수해갖고 합병이 이제 임박한 네. 이게 이제 스펙 회사인데 IPO2가 480억 정도를 매수하는 제가 다 환산했습니다. 원화로 네. 480억 원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네. 또 속수는 이건 좀 정상적인 거죠. 요거는 반도체, 괜찮아요. 요건 반도체 ETF가 460억 원. 네. 18위에는 TQQQ죠. 아. 아, 이거가 3배짜리인데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빠질 때 엄청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가 네. 많이 조정받았다고 생각하시니까 네. 확 올라가겠구나. 나는 여기에 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매수하셨지 않았을까. 확 빠지는 바람에. 그러니까 10% 빠졌으면 30%가 빠진 거거든요. 네. 급작스럽게. 그래서 아마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3배짜리 ETF 갖고 있었고요. 또 한 가지. 19에 똑같이 보게 되면 이것도 3배짜리. SPXL 스파이 3배짜리 움직이는 건데 이것 또한 아이고. 굉장히 마음고생을 했던 그런 ETF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40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네. 20위에는 에어비앤비가 뽑혔는데 네. 410억 원이죠. 근데 에어비앤비도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네. 그나마 다른 종목에 비하면 조금 정상적인 기회에 가까운 종목이 20위권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제가 지금 20위권부터 1위권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막 3이라는 숫자가 자꾸 보이고 뭐 곱하기가 있고 막 이러니까 저희가 방송을 할 때 너무 좀 적극적으로 더 말렸어야 했나라는 그런 좀 후회가 많이 들어요. 이제 우리 교수님이 네.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뭐 부족한 걸 채워라 라고 하신 부분들을 이제 안 따라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좀 마음이 아픈데 근데 어쨌거나 이걸 여러분들이 네. 우리 또 애청자분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보시는 분들이 훨씬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많겠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네. 수치가 나온 거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들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고요. 일단 뭐 네. 이게 이제 하위권이니까 보고요. 그다음에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11에 15위 모습을 네. 볼 건데요.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리듐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건 이제 위성전화. 그래서 이제 뭔가 위성 그러니까 네. 이게 뭔 꿈이냐면 스파이 X에 스페이스 X 그 요번에 상장하는 종목 네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예, 거기에 포함된 종목이라고 염두에 두고 있는 설로 예, 아무도 인정하지 않지만 스스로 인정하는 것도 될 것 네. 같다. 그래서 620억 원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나녹스라고 하는 그 이미지니까 의료 영상 장비 회사인데 네. 이게 이제 SK텔레콤 약간 살짝 하시면서 이제 좀 주가에 올라갈 만한 그런 빌미를 제공했는데 600억 원 매수했는데 이게 지금 주가가 굉장히 큽니다. 많이 빠졌어요. 너무나 많이 빠졌거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작년 9월, 10월에 제2의 테슬라로 많이 얘기했던 거죠.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했는데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줬고요. 13위에 그나마 TSMC가 뽑혀갖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모습 580억 원 정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코핀이라는 게 14위 내가 되는 이거는 AR, VR 기업입니다. 아. 또 한번 AR, VR 하면서 AR, VR 쪽에 뭔가 좀 특이한 기술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주가 별로 재미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메타버스랑 AR, VR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사실 저는 메타버스에서 뭐 메가박스 뭐 비슷한 건가? 메타버스는 딱 이거 보셨어요? 네. 그 레디 플레이어 원인가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그거 보신 분이 이해하십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 네, 레디 플레이어. 그걸 봐야겠네요. 아.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아마 투자하고 막 그랬던 영화로 제가 기억합니다. 재밌어요. 근데 네. 그걸 보시면 딱 그거라고 되나요?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5위가 제가 한번 질문 나오지 않았습니까? FNGU 이게 팡 3배짜리거든요. 어저께도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늦게 아,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이제 제가 감이 온 거예요. 많이 사셨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안타깝지만 역시 이 종목들도 역시 하락폭이 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미주얼 고주얼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저희 방송 함께 하신다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양심 고백. 어차피 닉네임이시니까 양심 고백. 나 43배짜리 내 포트폴리오에 하나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 1번. 제가 절대 혼내지 않아요. 예, 다독거려 드릴게요.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지금 채팅창에 이렇게 조용히 숫자 1만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저희의 뭔가 불찰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피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싫어요. 네. 괜찮아요. 뭐 싫어할 정도는 저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그 마윈 드립을 다들 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로 네. 새로운 아이디 많이 들어오시는데 자꾸 그러시면은 저도 밑에 똑같이 악플 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네. 잠깐만 조금 말씀드리면 세뱃자리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위건 아래건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네. 딱 왜 이런 게 생겨났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나름 오랫동안 이 업계에 있었고 나름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개인 투자가들 매매용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걸 왜 만들었냐면 기관 투자가들의 자기네들의 해지 수단이나 이런 걸 위해서 만든 거예요. 기관 투자자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네 모든 걸 계산을 통해서 잠깐 하라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찌됐건 증권회사는 이걸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거래가 되니까 냅두는 건데 그런 쪽에서 보면 이거를 많은 사람들은 이걸 갖고 좀 투기적 거래를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있고 또 하나가 저희 여러 번 말씀드려도 3배짜리는 그냥 단순하게 가격이 1년 후에 3배 간대서 9배 주는 게 아니라 하루에는 등락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계산법이 아니거든요. 네. 엄청 위험한 거라서 저는 그냥 결론 좀 말씀드리면 3박 4일 말리죠. 네.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네. 다음에 10위권. 10위부터 보겠습니다. 10위는 VCSH라는 이거 채권 ETF인데 기업 채권을 투자하는 건데 네. 하필 또 지금 채권 시장 되게 안 좋거든요. 그쵸. 이거 주가 좀 빠져갖고 이거 뭔가 좀 염두에 두고 내가 주식 비중과 채권 비중을 뭐 가져가 보려 하는 어떤 그런 좋은 마음을 시작했는데 네. 지금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700원 매수했지만 별로 재미가 없는. 그다음에 9위에 있는 아크라이트 클린 트랜지션 코퍼레이션 뭐냐면 이건 이제 프로테라라고 하는 전기차 관련주를 이번에 곧 합병을 앞두고 있는 스펙입니다. 이거 스펙인데 이것도 아주 재미가 없습니다.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850억 원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 그나마 애플이 여기 올라온 겁니다. 이거 하나가 진짜 애플 왜 이렇게 밀렸어요? 우리 살렸습니다. 우리 살렸어요. 그러니까 애플 살려갖고 8위에 랭크된 그런 모습 보였고요. 8위라뇨. 860억 원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7위에는 처칠 캐피탈. 이거는 뭐냐면 울시드라고 하는 또 전기차를 합병하려고 하는 곧 스펙의 기업입니다. 좀 이거 보면은 다 단기적으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게, 한 방을 노린 투자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그 저는 그냥 제가 욕을 먹고 말죠. 네. 네. 저는 조금 있잖아요. 제가 조금 연식이 되고 좀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스펙이란 거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끌냐면 미국에서도 인기가 엄청 끌었어요. 미국의 작년하고 사실 올해 1분기에 지금 나온 거가 작년 수준에 이미 스펙이 상장됐습니다. 근데 그 사실 저희가 이제 강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알고 뭐 그런 건데 결국은 스펙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끌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마찬가지 상장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정상적으로 IPO하면 시간이 걸리고 규정이 SEC 규정이 까다로워요. 근데 투자자 입장이나 투자를 받았고 상장 입장에서 보더라도 훨씬 가볍고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스펙이라는 걸 많이 이용하는 거가 되겠고요. 네. 또 결정적으로 스펙을 단 거가 지금 시장이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빨리. 빨리 이거에서 빨리 상장시켜서 나오겠다는 생각을 해보면 IPO 기려면 1년 걸리고 6개월 걸릴 거 이거는 한 사람이 끝나 해결이 날 수 있거든요. 이미 존재하는 거랑 얘기 커뮤니케이션만 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고평가돼 있다. 이게 많이 사람들이 돈이 몰 수 있다 그래서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근데 많은 개인 서학개미나 이런 특히 미국에서 로빈후드들은 잘 모르잖아요. 스펙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렇죠. 막 핫하더라. 예를 들어 딱 이건 거 아니고 작년에 버진 갤럭틱 봐라, 드랍틱 킹즈 봐라 이런 거 제2의 뭐 제3의 얘기하면서 막 가는 건데 저희가 뭐 따로 강의도 몇 번 뭐 기회되면 해드릴 수 있겠지만 이게 복잡한데 이해 초보 투자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론 보면 경험적으로 보면 합병을 발표하잖아요. 그다음부터 경험적으로 한 달 후 12월 보면 예외 없이 빠지는 확률이 훨씬 큽니다. 그런 것들이 수치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하신다면 이거는 그런 걸 하는 오히려 ETF가 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CCIV도 많이 빠졌겠네요. 이거 처칠 발표한 날 빠졌잖아요. 네. 네, 많이 빠졌어요. 발표한 날 많이 빠졌죠. 좀 빠졌습니까? 엄청 하락. 엄청입니까? 예, 발표한 날 40%가 빠졌어요. 2월 달에 고점이 64달러인데 지금 주가 수준이 24달러 수준이에요. 최 고점에서 확 빠진 날 음봉 나온 날이 발표한 날입니다. 지금 900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하락한 그날에 거의 뭐 장중에 47% 빠졌고요. 38% 그날이 발표한 날입니다. 아, 발표한 날. 하락하면서 네.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달 동안에 장이 특히 안 좋았던 거를 제가 이제 갖고 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마음이 정말 아팠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다음에 또 오픈도어도 역시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진로가 1등 기업인데 오픈도어도 이제 부동산 중개 온라인 부동산 중개 업자죠. 근데 이것도 이제 신고 상장 종목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돈을 못 벌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도 역시 1,050억 원 정도를 매수했던 한 달 동안에 한 달 동안에 매수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상위로 갈 건데 여러분들 뭐가 1등인지 한번 마음에
한번 예상해 보시고 하나 둘 셋 예, 보겠습니다. 예. 자 1위는 예, 역시 테슬라인데 엄청났죠. 4,500억 원을 매수하는 한 달 동안에 이게 와, 그러니까 진짜, 예. 누적이 아니고 한 달 동안 한 달만 예.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누적을 가져오면 여러분 더 놀라기 때문에 한 달만 가져온 겁니다. 한 달 동안 예, 한 달을 가져온 것도 가장 당연히 안 좋기 때문에 예? 4,500억이라는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죠? 4,500원은 있는데 제가 4,500원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요. 4,500억 원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한 12조 원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 보유 주식 수가 그러니까 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죠. 그거에 비하면. 근데 어쨌거나 돈이 계속 나옵니다. 어디선가. 어디서 나올 거야 이 돈이. 은행에서 나오겠죠. 네, 은행에서 네. 나오는 겁니다. 땡겨서. 그다음에 우리 교수님이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팰런티어. 네. 팰런티어가 4천억 정도. 이것도 빠르게 매수했죠. 그러니까 근데 팰런티어가 한 달 동안에 주가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맞아요. 거의 다 지금 4천억 들어가신 분들은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을 것이다. 그다음에 유니티가 나오는데요. 유니티가 확인했죠. 세상에 유니티가 3위입니다. 3위. 3천억 원이나. 3천억 정도. 유니티가 이게 나는 전, 진짜 저는 글쎄 이게 이 정도의 그 종목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어제 조금 살아났습니다만 제가 얘기했죠. 어제 이걸 모르고 얘기한 거지만 보통은 분기 실적이 못 나오면 그 분기 동안 주가 계속 빠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좀 더 회복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거 보면서 좀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시간이 되면 좀 추가적으로 꼭 좀 우리 시청자들한테 제가 오늘 욕 먹더라도 제 말씀을 꼭 좀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좀 냉정히 좀 말씀드릴게요. 욕을 먹더라도 그 몇몇 국내에서도요. 제가 유튜브 보면 유튜버 그리고 몇몇 예, 증권사에서는 신규 상장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 조그만 주식들을 레포트를 내거나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방송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국내 증권사도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특정 저희도 알려드렸잖아요. 뭐 쿠팡 상장 얘기해드렸고 그런 거는 쿠팡이 알려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유니티가 됐건 네. 뭐가 됐건 간에 예를 들어서 처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루지 않잖아요. 근데 특정 증권사는 그런 것 종목들을 다뤘다는 게 아니라 신규 상장한 거 뭐 이런 것들을 애널리스트들이 나와서 그런 설명을 자료도 내고 여러분들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그들이 안 했다고 하더라도 뭐 유명 블로거나 애널리스트 그 유튜버들이 막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IPO를 하는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서 그런 콘텐츠가 많이 생겨나는 저는 뭐 거지? 약간 다른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사셨던 것을 잘못됐다 잘못됐다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무슨십니까? 기본은 뭐냐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키움증권의 해외 주식계 리서치 보면 2330이가 제가 번호를 모르겠는데 모닝스타의 기본 자료가 있어요. 네. 그리고 국문 영문을 직접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좀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 썩개미가 됐건 뭐라고 했건 그것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기본에 진짜 충실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제가 예를 들어 그쪽의 관계자라 그러면 저는 그 돈을 리포트 솔직히 못 쓰게 합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들 여러분들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을 그러니까 크고 좀 무난한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진심. 네, 정말 이제 종목 하나 선정하는 거는 고민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놓칠까봐 그냥 덜 고민하고 샀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고민의 시간은 길면 길수록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 5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을 과연 가지고 계신다면 내가 이 종목을 왜 샀지에 대한 고민 한 번 더 해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4위 종목 확인해볼까요? 예, 4위 종목도 역시 반도체 정반영 3배짜리입니다. 이것도 최근에 반도체가 많이 빠지면서 그냥 30-40% 훅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아마 굉장히 당황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테슬라나 ARKK나 똑같은 건데 테슬라가 많이 빠지면서 ARKK도 많이 빠졌는데 이것도 1,100억 원 정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펙, 그다음에 레버리지, 신규 상장 종목에 아주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최근 한 달 동안에. 그런데 이들 성과는 가장 안 좋았던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조금 더 우리 교수님이나 제가 이제 또 우리 여도원인 거 조금 더 여러분들 설득할 수 있으니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시키는 거에 조금 더 열심히 더 설득을 해갖고 네. 한 주라도 진짜 금융주가 50위권에 보이는 날 에너지가 보이는 날 진짜 저희가 한번 파티 한번 하는 걸로 이렇게 네. 좀 한번 해볼 거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네. 진짜 50위권 네. 내에
예탁결제원 그 순위를 예. 자주 확인해 예, 보도록 할게요. 예. 예, 자주 확인해서 여러분들과 정말 올바른 투자,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저희가 열심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까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날부터 또 다른 열심히 그렇죠, 하는 그렇죠. 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0위권 내에 우리 많은 성악개미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쭉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밤 뉴욕증시 체크포인트 확인해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6자를 얘기하지 않고 네. 70만 5천 건이 근데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늘은 뭐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다음에 오늘 실적이 나오는데요. 크루즈 기업이죠. 카니발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진동닷컴, 그다음에 도쿄사인, 화장품 업체 얼타뷰츠까지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카니발이 상당히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바닥을 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주미 초이스 프리미엄 서비스 7일 동안 무료로 예, 체험하실 동안.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일 동안 무료 체험하면서 종목도 다 점검해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다 한번 넣어보십시오. 넣어보시면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이 나오니까 그럼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아 이게 왜 이렇게 경고를 했는지를 이해가 될 것 같고요. 보시는 방법부터 설명드려보면 영문 글로벌 MTS를 다운받으시고요. 그다음에 들어오시면 프리미엄은 클릭하신 다음에 미주미가 보이시면 바로 신청하시면 일주일 동안 무료 체험이 가능합니다. 네, 미주미 초이스 강의 업로드된 부분 꼭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은 미국 주식 오늘의 미인주. 예, 미인주. 예쁜 종목. 예. 우리 여도원 앵커 같은 미인주를 저희가 발굴해서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려다가 안 했는데. 예, 제가 다 압니다. 네네, 그 원하시는 거. 얼굴 써 있습니다. 해달라고. 예, 예. 예, 했고요. 그다음에 미주미 그러니까 이 미인주는 뭐냐면 좋은 종목이죠. 네. 특적이 좋은 종목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AI를 통해서 나온 종목들을 발췌해서 말씀드리고요. 네. 시그나 외에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지면 관계상 다 소개를 못하고요. 저희 혹시 들어오셔서 미인주를 보시면 종목이 딱 보이니까 네. 지금 시청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미인주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미주민 초이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USS탁의 이양윤 교수 또 장우석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을 유의하세요.